진우야. 야, 오진우. 너 인마 여기가 어디라고? 어떻게 왔어? 뭐야, 지금? 오진우 씨는 연쇄살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증거물입니다. 수사관님, 수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 구속영장 신청하시죠. 뭐? 구속영장? 미쳤나? 야! 장난하냐? 무슨 근거로 멀쩡한 애한테 영장을 쳐! 오 형사, 이거 놓는 게 좋을 겁니다. 못 놔. 그럼 왜 진우를 살인자로 모는 건지 얘기해봐. 얘기해봐, 이 새끼야! 진상! 일단 이것부터 놓고 얘기해. 좀! 그래, 헛발질에 대는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 어디 한번 짓거려봐. 용의자 오진우 씨는 1차 살인사건이 발생한 갤러리에 방문한 적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물론 사건 당시 알리바이 하나도 증명된 거 없고요. 그리고 2차 사건 당일에도 살해 현장인 카페에 들렸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하필이면 2차 사건 당시 서울에, 그것도 사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사건 역시 오진우 씨가 사는 동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 하기에도 너무 자기적이죠. 게다가 최근 체포한 마약상한테 마약류 구매 문의한 사람들 목록에서 오진우란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전국에 오진우가 수천 아니 수만은 되겠다. 그게 우리 진우인지 어떻게 알아? 뭐 구매 문의자 상세 신원은 아직 확보한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죠. 하지만 결정적인 건 살해 도구로 밝혀진 일본식 회칼. 그것도 도난당한 이은별 씨 칼과 똑같은 걸 오진우 씨가 갖고 있어요. 그건 인터넷 카페 회원한테서 샀습니다. 같은 칼만 갖고 있으면 다 용의자야? 다른 충분 조건은 또 있죠. 3차 사건 발생 1시간 전 피해자와 오진우 씨는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0분 뒤 오진우 씨가 전화한 기록도 남아있고요. 만나기로 한 건 맞지만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화는 약속을 취소하려고 한 거고요. 경사! 조사실로 데리고 가세요. 네. 프라이데이.